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래된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가 발병돼 가지고 5년이나 10년, 15년, 길게는 20년 이상으로 공황장애나 불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약물의 치료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봤기 때문에 약물의 복용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이제 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약물의 복용은 적은 양을 복용한다 할지라도 약물을 끊으면 어김없이 정상대로 올라와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자연치유 쪽으로 생각을 한번 돌려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약물의 치료나 한의학적 치료를 약 10년 정도 정말 꾸준하게 어떻게든 이 공황장애나 불안증이나 우울증 불면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정말 매달렸는데 약물 복용을 할 때는 그 정상이 숙으로 들고 완화가 되지만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때면 어김없이 그 불안증이나 공황증 또 불면 우울의 문제가 계속해서 저를 이제 괴롭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역시도 방법이 없었는데 이 자연치유법을 만나면서 몸이 완전해지고 재발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황장애나 불안증 때문에 정말 갈 길이 없고 자포자기나 정말 길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병이 있으면 약도 있다. 이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약물의 치료를 계속하지만 이 자연요법을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상의 완화 또 어떻게 하면 저처럼 완치의 길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공황장애 2008년도에 완치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약 15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재발이 없고 그 과정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넘어갔지만은 역시 재발하지 않는 정말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요법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요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약물의 복용 또몸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적은 양을 복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손끝 따기, 발끝 따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불안증이나 공황증이 올라올 때 손끝 따기나 발끝 따기를 해보시면 불안증이 올라올 때그 불안증의 그 강도를 훨씬 더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손끝 따기, 발끝 따기를 하셔가지고 불안증이 치솟는 그 강도를 완화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장청소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장청소는 처음에는 준 생체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완전한 생체식으로, 그 다음에는 단식으로 이어지는 약한 달이나 한달반 정도, 두달 정도의 시간을 잡으시고 단계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보시면 여러분들의 장 환경이 좋아지면서 손끝 따기와 함께 장 청소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행복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불편해 하시는 공황증이나 불안증의 요소가 현저히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작은 약으로도 여러분들의 공황장애나 불안증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맨발 걷기나 흉선 연료법 같은 이런 몇 가지 자연요법들만 여러분들의 약물 치료와 동시적으로 해보신다면 약물의 복용량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 약으로도 공황장애나 불안증이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자연요법을 병행해 보시면 약물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황장애나 불안증 때문에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약물 치료로 잘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 보시면 약물의 복용량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은 또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자연요법들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개별적으로 영상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하나 뽑아서 따라해 보시면 이해하시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쉬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